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양덕의 산발들을 뒤흔들며 끝없이 미아리쳐갔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민을 남들이 보란 듯이 내세우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류의 정력적인 영도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농촌문화 휴양지를 일도 세워주시며 사회주의 문명을 전면적으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군인 건설자들과 여성 근로자가 향기 극한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 온 로 간부들인 김용남 동지, 양형섭 동지, 최용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광호 동지, 리수용 동지, 박태덕 동지, 박태성 동지, 김용철 동지와 평화남도당 위원회 위원장 김도일 동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봉사관리소 종업원들, 양덕군을 비롯한 평화남도 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촌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인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이 현명한 영대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인민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어선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지형 지서도 좋은 이곳에 당에서 구상하신 대로 시설적 특성과 자연 환경에 정교하게 어울리는 온천문화휴양지가 특색 있게 꾸려진 것은 올해 전투의 승리적 결속을 알리는 의의 깊은 사변으로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온천욕도 하고 스키와 말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려는 우리 인민이 염원을 실현하는 데서 큰 전진을 이루게 되었으며 노동당 시대 인민의 재부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문명을 끊임없이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솟아난 인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산적한 산간지대에 세계적인 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환경과 조건이 특별히 좋거나 자금이 여유가 있어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민을 위한 건설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고 만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 인민들을 남들이 보란 듯이 내세워줘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격려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종합적인 온천문화휴양지의 개발을 발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최룡예 동지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온천문화 휴양지를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높은 급으로 일떠세울 구상을 펼치시고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해 주셨으며 험한 산발과 용기를 헤치시며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미적 감정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설계와 시공을 최고의 질적 수준에서 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명당 자리에 품위있게 건설된 여관들에도 한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훈훈한 공기 속에서 온천욕조까지 갈 수 있는 보행 통로와 새로 건설된 스키장 3주로 정점 휴식하게도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 세라 깊이 마음 쓰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친어부의 손길이 뜨겁게 어리어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데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이곳에서 온천역과 석기타기뿐 아니라 말타기도 할 수 있게 승마공원을 새롭게 더 꾸리도록 발기하시어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를 다 기능화된 인민의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 보다 훌륭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완공하게 되어 있는 대상들 가운데서 제일 기대되고 보람있는 대상이라고 하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고 자그마한 부족점까지 일일이 바로잡아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문화청소 생활 거점 위에 솟아나게 됐습니다. 진정 양덕당에 일떠선 온천문화휴양지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는 귀중한 제보입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노동당 시대 문명 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입니다. 온천문화휴양지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의 요구에 맞게 치료 및 요양 구획과 스키장 구획, 승마공원 구획을 비롯한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고급하게 일떠선 살림집에 이르기까지 건물들 사이의 호상성 연결성이 잘 보장되어 있으며 형식과 형태, 색깔을 비롯한 모든 구성 요소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친숙하게 조형 예술적으로 손색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새로 건설된 온천문화휴양지에서 치료도 하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면서 당의 인민적 시책을 피부로 절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 문명이 전면적으로 꽃피어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든 인민군 장병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 열의에 의해서 일떠선 자랑스러운 창조물입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온천문화휴양지 건설은 우리의 전쟁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원수들과의 첨예한 계급투쟁이며 총포송 없는 대결전이라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한겨울의 강추위와 삼복의 폭염도 이겨내며 당이 준 전투적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한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의 명령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는 군인 건설자들은 가장 어려운 기본 전구인 온정리 일대의 건설 대상들을 통째로 맡아 한개 도시 구획을 형성하는 것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결속함으로써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의 영예를 떨치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감높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인민들과 철도로동계급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속도전 청년돌격대원들이 당의 의도를 관찰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인 데 대해서와 연관 단위 일꾼들과 로동계급 전국 각지의 인민들이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한 데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요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된 것은 영도자와 인민이 굳게 뭉치고 그 어떤 혹도 간 도전도 뚫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일심 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중심이요,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선언한 자력갱생 노선이 거대한 승리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이 한결같은 훈모임을 담아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불면불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사회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시는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최룡의 동지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성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으로 더 빨리 전진하여 참다운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을 융성 본용하는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피니어 나아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문명 개척의 최전방에 서시어 노동당 시대의 대본연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또다시 전진을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고 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을 상대히 경축하는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준공식장은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조 따뜻한 감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오늘은 최고 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는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시계 온천 문화 휴양지 개발을 몸소 발기하시고 비 내리는 궂은 날 이른 새벽 건설 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창조와 건설의 새로운 개화기를 펼치시고 세상에 없는 인민의 문화 종소 생활 거점을 일도 세워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 때라 또다시 헌신의 자옥을 새기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이 그대로 뜨거운 샘이 되어 문명의 바다, 행복의 별천지를 펼친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를 굽어보시며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 지구에 문화 휴양지를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우리 수경님과 우리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드리게 됐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청소 생활 분야를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려는 당의 구상이 또 하나 실현됐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실내 온천장에서 온천 욕을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기쁨 속에 바라보시면서 자식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안겨주고 싶어하는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봉사 조직을 더 잘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종합봉사 건물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기재 봉사 매대 앞에서 스키 기재들을 도와주시면서 온천 치료와 함께 스키 봉사도 받을 수 있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현대 문명회로 이끄는 향도자, 인도자라고 하시면서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령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조선노동당만이 안아올 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온천 문화, 온천 문명을 안겨주게 된 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이런 문명을 바로 인민군 군인들의 손으로 건설한 것이 더욱 기쁘다고 일진 광풍의 기상으로 수령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만점짜리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 건설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소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 정점에도 오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가파로운 주로를 나는 듯이 지쳐내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거창한 창조대전,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보람찬 전구에 불려준 것은 당의 돕는 믿음이라고, 앞으로도 당의 부름에 알았습니다의 대답소리를 높이 울리며 산악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은 우리 혁명의 만난 중화를 탄신으로 뚫고 해치시며 사회주의 전진기상, 폭풍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도세우기 위한 자력부강의 창조대전에서 희세의 천출위인의 슬하에서 자라난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승마공원과 조마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당의 인민 중시, 인민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인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준공을 경축하여 축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양덕당이 생겨 처음 보는 한일운 축포 발사를 보게 된 군인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세차게 달래었습니다. 하늘가에 뿌려지는 불꽃보라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우리 조국을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어서워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성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그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경축의 불보라들의 침취되어 눈길을 떼지 못하는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은정 속에 새로운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 더없는 기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참된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 뜨거운 차오구에 솟아오른 양덕 온천문화휴양지에서는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터치는 폭발된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이며 위대한 당의 탁월한 영답 따라 우리 조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영영장엄하게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